요즘 농업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6차 산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이 실력을 겨룬 현장을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의 힘찬 손동작과 함께 경운기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이 걸립니다. 정비공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야무진 손동작으로 경운기 엔진을 끊임없이 분해했다 조립합니다. 손과 옷에 기름때가 가득하지만 최고의 농기계 정비공이 되겠다는 집념을 막을 순 없습니다. 손도 많이 부러뜨고 찢어지고 그랬지만 제 꿈이 농업기계 정비 기술자, 최고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꿈에 더 한 발 앞서는 것 같아서. 인근 온실 안에서는 여학생들의 화분 옮기기가 한창입니다. 관상용 꽃 모종을 작은 화분에서 꺼내 커다란 화분으로 옮겨 심고 흙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나라의 토대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천대받지만 앞으로 더 전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 중입니다. 화훼 장식과 공원 조경도를 그리는 학생들의 경쟁도 뜨겁습니다. 도내 농업계 고등학생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룬 경연장은 충북 농업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들은 오는 9월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